야, 요즘 날도 참 무더운데 나 이거 경기장 열기는 뜨겁지만 경기 열기만 뜨겁고 공기가 아주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비서 오시기 좋아요. 자, 최현성과 박성규를 대결. 최현성 다른 군대가 다 안 가면 웬만한 말씀드린 바 같은 4명 중에 3명이 이탈리아 본다 가는데 거기 최현성이 떨어지면 들어가. 그렇죠. 최근에 개인적 분석했지만 WSG 선생님들이 좋은 일을 보여준다면 금메달까지 도전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최현성도 금메달을 따야죠. 박성규는 받아쳐야 됩니다. 바로 쳐야 돼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최현성 선수의 진영이에요. 이인영입니다. 도우시입니다. 도우시 스태프스코어 1등을 앞서 있는 최현성이고요. 이에 맞서는 네, 박성준의 진영고 바로 위쪽이에요. 한치입니다. 예. 확실히 이 맵은 테란이 조금 좋다는 면은 아무래도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테란이 바이오릭 체제와 사이언스 배슬이 모이게 되면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초반에 있자면 이렇게 오버로드로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엽기 빌드라든지 혹은 상대방이 드랍 타이밍 모든 빌드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네, 보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예. 그런 이 오버로드가 바로 이렇게 근거리를 날아가서 상대방 진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특히나 또 저우대 프로토스에서는 더더욱 저우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우대 토스는 또 예, 이 맵은 좀 저우가 좀 좋습니다. 네, 최근 개인전 최현성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페이스입니다만 WSG를 통해서 자 뭔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네. 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역시 최현성 정말 영리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버로드 보고 있으니까 서플라인을 지을 건데도 괜히 밖에 나가서 오버로드가 못 보는 지역에 지어서 내 전진 배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네. 쉽게 쉽게 부딪힐 필요는 없어요. 그럼요. 뭐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치도 잘 예.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전진 배럭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죠. 예, 입구 배럭 정도 하고 있어요. 예. 자, 삼성전자 김도열 감독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앞마당 가져갑니다. 박성준 게임 중에 1등으로 뒤져 있어요. 이거까지 보고 싶으면 오버로드 쫙 내려와서, 예, 봐라 이거죠. 보고 나서, 예, 머린 한 기라도 생산되면은 오버로드는 또 먼 길, 예, 낑낑거리면서 달려와서 도망가야 돼요. 예, 또 두 번째 배럭을 짓나 안 짓나까지 천천히 다 보다가도 늦지 않아요. 그때까지 정말 잘 보고, 이후에 저그가 더 좋게 하려면, 조금 더 유리한 테크트를 타야죠. 네. 자, 베라스 두 개까지 짓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본전 쪽에 스포닝풀 들어갑니다. 네, 뭐, 12드론의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스포닝풀을 짓고 있고. 자, 이게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 어떤 뽀개 직선거리는 진짜 네. 아깝습니다만, 지상병정은 돌아가, 한참 돌아가야 돼요. 또 이 맵에서는 못하는 스크로 본진 게릴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듯, 혹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오히려 히드라, 뭐, 럴컷 드랍. 이런 식의 빌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한 병기 뒤지고 있는 박성준의 전략적인 판단은 무엇일지 정찰 시작됩니다. 최현성도 예, 아직까지는 별다른 교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전망감 속에서 예, 드론과 SCV만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포닝 완성되고 공격 병력이 좀 남아야지 선수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드론 조심해야죠. 네, 치료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그러기 상태예요. 예, 기왕지서 저렇게 된 거 저 드론은 뭐, 예, 익스트랙터를 짓든지, 아니면 뭐 콜로니를 짓든지, 뭐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본진상황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현성. 예, 특히나 박성준은 초반에 빨리 최현성의 SCV를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입구에 지금 방심하고 지금 성풀을 안 짓고 있거든요. 네, 벌써 지금 뭐 생마린입니다만 소위 중앙 쪽에 있어요. 예, 콜로니를 계속 짓기 시작을 하는데 뭐 HP가 가득 차 있는 예, 드론으로 콜로니를 짓네요. 좀 아깝게 예, 좀 전에 그 가사 상태의 예, 드론을 재활용하는 게 좀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예. 그리고 또 이번 경기도 최현성 선수는 조금 압박을 하면서 혹은 뚫어버린다거나 상대방의 본진을 보이고 저글링을 판단하고 앞마당 멋지를 하는 이 전과 같은 빌드 오더를 선택을 할 것 같네요. 네, 자, 꽤 많은 마린을 벌써 모아놨고 아카데미를 꼭 완성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윤식 튀어나오면서 예, 예.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게 돼요. 예, 아까처럼 그 타이밍 러쉬를 통해서 뭐 저거의 앞마당을 밀고
그냥 뭐 패승을 거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주면서 버블 커맨드만 성공을 해주게 되면은 테란이 확실히 좋거든요. 아, 그렇죠. 예. 압박 성공은 남자로 가져가야 돼요. 박성준 선수가 이기려면 이 방향은 아무 필요 없이 무난하게 막아내면서 레어 유닛, 태클 유닛이죠. 럴커나 무타리스크의 상장까지는 아무 필요 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뻔하게, 네, 맞습니다. 뻔하게, 그 뭐, 이렇게 압박 경력만 와도 아니면은 그, 정찰병만 와도 볼 수 있는 앞마당 지역에다가 굳이 레어를 가는 이유는 박성준 선수 여기서 앞마당까지 내가, 밀리면 그냥 진 걸로 간주하겠어 라는 대수의 진을 예, 친 거죠. 네. 최연석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일단 다리 쪽에서 다시 자신의 진영 쪽으로 갑니다. 지워주셨어요. 아, 네,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예. 잡아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저글링 소모하는 거 아깝거든요. 굉장히 네. 예. 앞서도 저렇게 한두 개씩 계속 이어서 결국 최연석이 한 타이밍을 못 막았어요. 파이어맨 4기 이번에 멀티가 좀 붙는 걸 보니까 이제 할 생각인 것 같네요. 1경기 똑같습니까? 1경기 러시아에게 동시 확장 가져왔거든요. 이번엔 매딕이 4기에 파베시 4기에요. 에브런 서커스에서 충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박성준, 최연석 앞에 충분한 숫자가 몇 개는 잘할 수 없습니다. 예, 우선 매딕이 4기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성큰이 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마린 컨트롤을 잘만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돌아올 만한 환경이거든요. 네, 예, 물론 뭐 성큰 콜로니의 지어져있는 소금 콜로니의 앞 지역이 완전히 개활지로 열려있는 형태가 아니라 예, 요 앞에는 조금 좁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머리인이 뚫는 진영을 갖추는 건 조금 나쁘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예, 그래도 성큰 해외수로는 좀 불안하죠 지금. 네, 최연성 경력을 위아래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삼성은 상대편에 앞마다 가고 있어요. 또 지금 뒤에 성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쳐요. 바로 돌아가면 되죠. 네, 그냥 뚫어내놔요 지금. 뒤쪽 공격대로 싸우지 못하겠어요. 약간 둘이 이긴 걸로도 보이는데요 지금 최연성. 경력 점프를 제대로 못 깨고 럭커 변태 중이에요 현재. 아, 박성근 선수가 조금 불안해서 저글링이 돌아왔는데 이 저글링이 돌아오지 않고 상대방 최연성 선수의 앞마당에 가서 괴롭히는 성과를 거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아무튼 상대편에 한 템으로 시대를 막아냈습니다. 진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싸우러 갈 때 최연성이. 상대 럭커까지 나왔죠. 다 잡네요 이거 최연성. 자, 럭커를 잡아주고 자 뒤쪽에 저글링이 막고 있어요. 아, 빠벳 죽었죠. 야, 이건 저는 최연성 선수가 스킨이 없었나 봅니다. 그 상황에서 딱 뿌려졌으면 럴커 스킨을 다 잡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럭커와 함께 저글링이 함께 뭉쳐서 다리를 넘어왔어요. 다리 넘어오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야, 저렇게 이 럭커를 잡기 위해서 테란이 이제 멈춰섰을 때 뒤에서 이제 저글링이 덮치고 그 저글링을 치게 되는 순간에 럭커들이 공격력을 발휘하라고 지금 박성준 선수가 컨트롤 해준 거였는데 저글링하고 럭커가 약간의 시간차가 나버렸어요. 약간의 시간차. 아주 정교하게 동시에 와갖고 버러우와 동시에 저글링이 도착했다면 최연성 선수가 좀 더 크게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 아무튼 다리를 좌우로 놓고 이제 최연성의 센터는 완성이 됐어요. 예, 그래도 박성준 선수가 압박을 좀 많이 나오고 성큰 콜로니가 많이 강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노림수를 띄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멀티가 그렇게 다른 적이 빠른 것도 아니고요. 네. 자, 아래쪽 다리는 좀 넓습니다. 걸어가는데 이쪽 다리는 좁고 자, 앞마당 돌아가기 시작해요. 최연성이 앞마당에 돌아갑니다. 첫 번째 치르기는 그 정도 뭐 전과가 다고요. 네, 럴커 드랍 혹은 패스트 하이브라든지 무언가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네요. 네, 일단은 뭐 스파이어 완성시킨 다음에 미탈리스크로 좀 더 강하게 좀 원활하게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자신의 본진하고 상대방의 본진이 직선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미탈리스크 게릴라를 펼치면서 상대방 머리는 본진에 묶어두고 예, 지금처럼 예, 미사일 터링과 벙커 등등 수비를 하는데도 많은 그 좀 미네랄을 소비하게 하면서 멀티 하나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이브 들어가고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지금. 네. 그 짧은 거리의 본진은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철의 벽을 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럴커가 적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위축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박성준 선수는 지금 멀티 9 지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황이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다리까지 넘어왔어요. 계속 귀찮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영무탈. 자, 공격병력의 어떤 그 주력의 전환 시점이 왔나 봅니다. 박성준 첫 번째 경기에서는 레어 이후 자신의 주력
요니도 사용해보지도 못한 그 전에 끝나버렸거든요. 6분 55초 만에 끝났어요. 야, 네, 예, 박성준 선수가, 예, 부유한 그, 아, 부유하다, 뭐, 이렇게 꼭꼭, 뭐, 3회 처리라 그래서, 뭐, 2회 처리보다도 어떤 드론 슈터에 있어서 엄청나게 부유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예, 애초에 초회 처리로 출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가, 병력을 뿜어내는, 이런 면에서 아주 원활한 상태는 지금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박성준 선수는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탄의식크 생산을 이미 했다면 어중간에서 생산하면 이런 거 바로 오네요. 러커한테 뮤탄 같이 옵니다. 안 받았던 갑니다. 자, 러커와 밑에 있지. 러커가 멀어졌다면 뮤탄의 공격이 더욱더 극대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뒤에 러커가 더 오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 마린맨의 컨트롤로 그냥 잡아버릴 수 있어요. 아래쪽에 러커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래 러커까지 지금 총 러커가 4개 정도가 전진백스에 있는 거죠. 뒤에 더 와요. 자, 레어 유진색 다리타이스크 러커죠. 진짜 무섭죠. 네. 박성준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레어스의 강점 가지고 있잖아. 비탈리스크로 일단 게릴라전 펼치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멀티 하나가 더 돌아갈 시간을 번다. 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박성준은. 네, 러커와 동반해가지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죠 지금. 네, 자, 바로 치러가죠. 이런 식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데요. 한마다 뒤쪽에 러커와 비탈리스크로 지금. 그러니까 병력의 3분의 1 정도 시간 잡아줬습니다, 박성준. 우리 한 번에 러커 5개 탱크를 했습니다. 3개가 되네요. 본진에 상대방의 드랍에 대한 대비 때문에 탱크 2개를 본진에 뒀었는데 이제 앞마당이 내려왔어요. 네. 예. 그러면 본진 쪽 뮤탄을 다니기가 좋죠. 예, 원래는 어느 정도 저주가 병력을 분산시켜서 운영을 해주고 그동안의 테라는 한 군데 뭉쳐갖고 큰 덩어리로 큰 한타로 밀고 적의 병력 각계 유포하고 이게 테란 대저구의 최근의 그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박성준은 거꾸로 말이 유도한 다음에 바로 또 탱크를 공격하고 있어요. 탱크체가 많이 빠졌어요. 진짜 병력 더 옵니다 박성준. 그래서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일꾼을 하나도 안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최연성이니까 그만큼 버티는 거예요. 병력의 이득도 최연성이 조금씩 보고 있어요. 자, 계속 들이대고는 있습니다, 박성준. 날카롭게 한번 꽤 쓸어야 되거든요. 적당히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서 최현성 선수의 스탠스가 한 기한기 늘어나고 있다는 건 박성준 선수의 분명 부담이에요. 이게 9시 멀티도 활성화가 됐고, 박성준 선수가 상황이 나쁜 건 아닐까? 네. 가지고 있는 병력이. 이런 식으로. 아니, 앞바닥에서 이렇게 탱크를 잃는 거는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네, 뮤탈의 어떤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병력도 실제로 많이 낼 수 있어요. 야, 본진에서 혹시 박성준도 테크도 지금 안 올리고 있나요? 앞마당 쪽이다 테크가 하이브를 하고 있어. 어쩐지 저글링을 다수 생산 하고 있다는 거는 비파일러도 곧 준비를 하겠다는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일단 다리는 건너 건너 출발 다리 건너는데 달려 듭니까? 저글링 러커 뮤탈. 그냥 들어가. 그렇죠. 테크가 많을 때는 저글링이 많은 게 좋거든요. 최연정의 수비가 이루어졌어요. 최연정의 수비가 이루어졌어요. 럴커의 수가 뒤에 더 있었고 너무 작은 선수 급하게 달려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건 박성준 선수가 본진 자원에다가 앞마당 거기다가 멀티 하나를 더한 시점에서 해처리가 네 단입니까? 그래서 저게 회전력을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최현성 일단은 치면서 수비를 해야 되고 이제 다리까지 건너갑니까? 박성준의 확대 피드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탈리스도 마린이 못 끝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좀 때려주고 빠지는 백수를 최대한 미리 줄여야 돼요. 너무 많아요. 백수가 6개이고 이거 다 넘어가면 한 방에 좀 밀릴 수 있어. 컨텐츠 2개거든요. 박성준은 빈집 터리를 갈 생각인데요. 그러네요. 지금 뭐 조금만 더 버텨주면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갖춘 상황에서 디파일러가 나오면 저우가 상황을 조절시킬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버티네요. 바로 버티갑니까? 됐고 이러면서 본진 크러쉬를 점령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연성의 전진병력이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지. 수비의 최연성. 아이템을 금방 달아놨죠. 저걸링보다 더 세요. SCB가 저걸링보다 더 세요. 진짜 SCB 비밍이 최강이네. 최강 좁은 계단을 SCB를 비벼갖고 질럿을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만 저글링들이 못 올라오게. 네. 그 앞마당에 자욱해서 약간 자기골 좀 쳤는데 이제 나오는 이 공격성이 배틀 잡아줬죠. 이럴 때 디파일러 다크스웜이 나오고 저글링 랭커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지금 부탄의 시크도 없어요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도 왔으니까 일단 모두 싸우죠. 일단 가디언으로 디파일러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저구의 약점을 갖다 커버를 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아, 조금 더는데 앞마다. 자, 순식간에 건물맨 유저시스 터져나가고 있죠? 5번 다 잡히려. 네, 가디언 생산 중인데, 한기, 예, 한기의 코쿤이 지금 박성준 선수의 어떤, 예, 이 암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글링 몇 기 뒤로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진짜 예비병들 많이 있어요, 최현서. 네, 얼마나 단독하면 울타리스카 한기를, 예, 가디언으로 패드시키겠습니까? 그만큼. 아, 하이브까지 잡았다, 녹았어요. 백보도 다 깨졌어요. 최근에 정말 부진하다 선수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과감하고 수비에서도 과거의 최원성 원래 강한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말씀하신 그 부진함이 최원성을 더욱더 스스로 진지하게 해주고 잘하고 있죠. 최원성 뭐 4강 진출에 거의 뭐 고무능선은 넘어선 상태고. 예, 이 지도력이 어디를 올라가도 지금의 박성준은 막을 병력이 없어요. 야, 안 올라가도 데미지는 충분히 죽을 것 같다. 뻥뻥거면서. 만약에 맵이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가 아니었다면 저부가 어디 어디에 또 얼마만큼의 많은 멀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현선 선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멀티 한 군데를 더 시도합니다. 그러나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최현선 멀티 지역에다가 이제 일꾼 한 군데 보내놓게 보내놨는데 굳이 멀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네, 이렇지면 사실 아 본진 바로 들어옵니다. 볼지도 얼마 안 받는 건가 뭐 싸우는 게 기반으로 기반 시설로 완전히 했어요 최현성이. 멀티 지역이 아직 남아 있고. 지지해. 야, 이거 같은 팀을 이기고 올라왔는데 이런 결과가 삼성 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에게도 아쉬운 결정이었는데요. 아, 예, 정말 박성준 선수는 너무도 아쉬운 게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경기 운영을 만약에 1경기 가이아 맵에서 했더라면은. 정말로 달랐을 겁니다. 네. 네,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에서 선전했습니다만, 아, 가이아에서 조금 더, 예, 네, 좋은 경기를 펼쳤더라면 정말 아쉬움이 남네요. 네. 자, 최현성이 가장 먼저 4강에 진출합니다.